남녘은 벌써 벚꽃으로 진하게 물들었습니다. 봄 기운이 가득한 경남 진해는 오늘도 많은 인파로 붐볐는데요. 화사한 벚꽃이 수놓은 축제 현장으로 손원혁 기자가 안내합니다. 경화역 철길을 따라 연분홍 벚꽃이 화사한 봄 기운을 전하고 멈춰선 기차는 낭만을 더합니다. 벚꽃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한 장 한 장 담습니다. 전야제에 이어 군왕제 개막일 아침부터 진해는 전국에서 몰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. 일대 36만 그루 벚꽃은 사흘 전 개화율이 80%를 넘어서 이번 주말 절정입니다. 군대 생활도 여기서 했고요. 신혼여행도 진해로 왔었고 우리 소녀 아기 때도 한번 왔었는데 기억을 못한다 했는데 그냥 한번 다시 또 온 겁니다. 해군 부대는 군항제 기간 부대를 개방했고 인파를 피해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숨은 명소를 찾기도 합니다. 내수면 환경생태공원과 장복산 등 진해 어디서든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작년 벚꽃축제는 좀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벚꽃도 많이 피고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. 군항제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군악 의장대 공연인 이충무공 호국 퍼레이드와 무대 공연, 야시장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